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4기 전문위원 박성일입니다. 늘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색해요. 원래 세미나가 좀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 이해한다는 듯이 대화를 잘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할 내용은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다 지금 받으셨죠. 두개 있어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관리 지침하고 운영 요령 두 가지 법규사항이 있어요. 법규사항 맞나? 지침사항하고 관리 요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 지침하고 운영 요령. 그 중에서 관리 지침은 다음 달에 한번 보고요. 오늘은 운영 요령을 먼저 좀 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라고 해봐 한 10분 내외 정도인데 이분들하고 많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 할때 몰랐고요. 이 운영 요령 지침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거나 또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또뭐 그냥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부분을 다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일단 큰 그림으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늘 매달 똑같은 세미나를 제가 처음엔 했었는데 그보다 좀더 우리가 기업 R&D 지도사로서 조금 더 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직까지는 그 AI가 섭렵하지 못한 이런 지침사항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알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세미나는 주제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운영 요령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걸로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하는 세미나를 하기 전에 정실미 카페 항상 메인 페이지로 처음 들어가면 브로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좀 보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별도로 이게 나간 게 없어요. 이게 그냥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한 거니까 간략하게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브로커,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에 대한 내용, 이게 좀 오래된 내용이에요. 좀뭐 그래봐야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오래된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정책자금 명목으로 해서 처음에 뭐 어떤 뭐 착수금 같이 이렇게 이제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컨설턴트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동비는 필수 사항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명목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브로커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 뭐그 컨설턴트가 뭐 내부자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접대비도 이렇게 좀 들고 하는 데 있어서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많으면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필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컨설팅 활동을 하는데 R&D 지원 사업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끝나는지 이제 이런 거를 알고 만약에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제 무조건 질러놓고 그다음에 이제 소식이 없는 거죠. 보통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방의 모 교수님들 지방대학의 교수님들 뭐 본인이 이제 뭐 예전에 뭘 해봤다고 하면서 기업 대표님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진행 절차에 대한 내용들은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온라인 세상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안 알려주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실상 그렇게 진행했다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뭐 불과 뭐한 2, 3년 전만 해도 뭐 벤처기업 확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쪽에인데 거긴 좀 열악을 좀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상태가 그 현황 자체가 좀 열악한데 벤처기업 확인시켜 준다고 해서 매출이 꽤 나오는 회사인데 한 1,000만 원 가까이를 요구를 해서 실상 진행을 했다가 안 됐어요. 안 됐으면 뭐 일부를 좀 돌려주던가 그랬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돌려주지도 않고 연락을 완전히 두절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그냥 돈만 날리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좀 기업 대표들이 알면 크게 뭐라 그래야 될까 기분이 나쁘다거나 또는 이런데 이제 신고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아직까지는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크게 이제 뭐네개 유형을 같이 한번 좀 보면 무책임한 브로커라 그래가지고 착수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줬으나 계약금만 날린 말 그대로 그냥 연락 두절하는 거죠. 뭐 벤처기업 확인해준다 해놓고 서류는 있는 거 없는 거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다 달라고 해놓고 연락이 두절돼요. 그래놓고 이제 한 달쯤 지나서 보면은 아 이거 될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 경우가 되고 두 번째는 사기성 브로커라 그래서 애초 이제 정책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기벤처부 지금 이제 중소기업청이었었는데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고 있는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이제 R&D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특허, 연구소,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그 지금처럼 이제 한 연말이 다가오는 요 시점에는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R&D 비율 같은 경우도 매출액 대비해서 한2.5% 정도 올해 나왔던 과제 내용에서는 2.5%였는데 내년 3%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략 그래도 한3% 정도를 이렇게 좀 재무제표상에 들어갈 수 있게 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연구소를 통해서 만들든지 또는 뭐 자체 개발부를 통해서라도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통해서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좀 비용 계상을 할수 있는 부분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모르고 그냥 하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정책자금 요건도 해당이 안 되는데 뭐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좀 제품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할수 있다고 그냥 막 던져놓고 결국은 안 되는 이런 경우 이게 사기성 브로커 그리고 높은 수수료 요구 세 번째 정책자금 대가로 고율 최대 30% 수수료 요구 제가 최근까지 한 6개월 전에 들었던 게 전라도하고 경상도 쪽에서는 보통 수수료가 맥스가 보통 들어보니까 20%더라고요. 20% 정도 요구를 하는데 웬만하면 요게 이제 좀 착수금도 좀 포함돼서 이렇게 좀 계상을 좀 해줬으면 기업 대표님들이 좀 무난하게 감안을 했을 텐데 이건 또 별도로 이렇게 너무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부담감만 가중돼가지고 결국에는 진행도 안 되고 선정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분 나빠하시고 하다못해 월 저희가 이제 받고 있는 수당의 자문료 같은 경우도 뭐월 최대 해봐야 60만 원인데 1년 해봐야 12개월 해봐야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것도 굉장히 뭐 월급 주는 직원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기업 대표님들은 우리 컨설팅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정 부분의 자문료를 지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협조적, 좀 비협조라 그래야 되나? 좀 하는 게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의 어떤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 비용을 계산하는 걸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다 포함해가지고 연간 직원이 솔직히 2년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년 동안 해서 뭐 활동비로 지급을 3천만 원 정도 지급을 해도 한 2년 동안 사업 진행해서 R&D 지원 자금 5억 정도 받으면 솔직히 다 계산하고도 남는 장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버티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다 권태기가 오는지 다 포기하고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업 대표님들의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대가 수수료에서 30% 정도는 뭐 그닥 그렇게 고율이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현실상 아직까지는 마지노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20% 범위 내에. 마지막으로 과도한 반대급부. 융자 지원금을 대가로 월 100만 원 보험 가입. 제가 컨설팅을 처음 시작할 때 보험 GA사에서 이거 했어요. 이거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로 해서 입문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들어보니까 한50% 대표님들은 상담하면서 이제 그 공기관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가면서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안 해주는 분들이 한5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융자 한 1억 정도 하면 보통 한 100만 원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해주려고 하고 뭐안 해준다고 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요. 이거 뭐 요즘에는 이제 좀 관대해져가지고 기업 대표들이 이런 거를 이게 코칭을 받아서 융자 지원을 했을 때 만약에 보험 가입을 안 해줘도 지원금 회수하는 거나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물론 신고소를 안 해서 그런지 기업에게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이제 회수가 들어갈 텐데 뭐 고소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보통 계약을 안 하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보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계약하고 하시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덜 부담이 될 텐데 또 웃기는 게또 보험사 GA도 개별 사업자 또 별도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게 양쪽에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융자 지원금에 대한 대가로 월 100만 원 보험 가입도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뭐 이렇게 또 이거하고 좀 다르게 또 그래도 월 수행비로 한 200만 원 정도 이상, 200에서 300 정도 책정해서 이렇게 기업 컨설팅을 해주는 또 법인 컨설팅을 하는 쪽도 있긴 있더라고요. 법인 컨설팅에 보험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되게 잘 나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월수 최소한 뭐500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한편으로 되게 부럽습니다. 이 법인 컨설팅이 제가 자세히 할 줄을 아는 거 별로 없는데 그닥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대신 이제 그분들이 되게 대표님들 바빠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는 요즘에는 조금 많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이제 정보 그 보험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오픈 공개를 해서 그런지 대표님들도 알고 하시는 분들도 또꽤 있으시고 해서 같이 윈윈해서 어차피 또 회사 규모가 커지고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으면 어차피 상해보험이든 뭐 직원들 뭐 전체 산재보험 이렇게 통합보험 이런 것도 개별 수술비나 뭐 이런 부분이 또 나중에 필요하다 보니까 사고가 안 일어나면 참 좋은데 이게 또 영세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험들은 또 가입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단체 보험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가입하시면 물론 수당 그 보험 FC에 대한 수당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으로 또 확장해서 요즘 추세는 대부분 단체 보험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밀고 나가는데 관리 차원에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 보험을 뭐 해봐야 뭐 보통 3년 하고 또 해지하고 해도 그게 없다네요. 또 보험사끼리 서로 또 얘기가 됐는지 위약금 처리라는 이런 부분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된대요. 그래서 요 브로커에 대한 부분만 잘 명목상 회피해서 계약서를 잘 해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거 활동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R&D 지원 사업을 처음에 접했을 때 사람들이 다 출연금 100% 무료로 지급해준다. 그렇죠. 출연금 자체에 대한 100% 지원은 해주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지금 진행 21일까지 되고 있는 제품 공정 개선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지원해주죠. 근데 거기에 이제 빠져있죠. 뭐가 빠져있습니까?
기업의 민간부담금이라는 게 빠져 있는데, 그 현물과 현금, 요런 부분을 조금 이제, 요즘 현물, 현금, 요런 부분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또 잘 이해 못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줘서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과,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부분, 또 현금으로 지불 안 하는 현물에 대한 부분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좀잘 모르신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안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에 요 운영 요령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포인트로 지급되는 부분, 요 부분을 조금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고자.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요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오늘 할 내용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요령 관리지침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SMTech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smtechgo.kr로 들어가시면 중소기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거기 관리 및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파일 뭐야, 개정판 파일까지 해가지고 세 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 있고, 이 사업 개정이 지금 이게 최신판이에요. 2017년 6월 1일 날 개정이 된 내용까지 포함돼서 이제 최종 확정된 건데, 관리 지침은 조금 또 바뀐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관리 지침 할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운영 요령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이렇게 쫙 계속해서 이만큼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쭉 흐름을 한번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촉진법과 또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 관리 사업 관리 등에 대한 규정, 뭐 여기 또 이거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 요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용어 공부하는 것 같네, 또. 관리기관, 관리기관이라는 게 있고, 전문기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주관기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주관기관은 우리 이제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기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전문기관은 기술정보진흥원이 전문기관이 되겠죠. 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은 중소기업 벤처부가 되고요. 관리기관은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현장평가, 조사, 진도점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중소기업진흥공단, 아니 중소기업청, 이제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겠죠. 그리고 전문기관은 기술정보진흥원에서 고 기획평가관리를 하고요. 물론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개발기관, 이제 추세가 제가 하반기에 뉴스를 많이 보니까 추세가 컨소시엄 추세하고 사업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이제 지원을 확장하려고 해요. 하반기에 설명회를 9월달에, 8월? 8월달에쯤에 했었는데, 그때 그 기술정보진흥원 쪽에 있는 누구지? 과장? 부장? 아무튼 임원은 아닌데, 그 실무자가 나와서 얘기하기를, 사업화 지원사업이 비율이 한 4%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위주가 거의 96%. 일본이 보통 한 76%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진국들은 한 56%인가 그 정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취약해서 아직도 96% 정도가 기술개발 지원만 하는 정도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지원 단계가 우리 그 6단계 프로세스에서 교육에서 나왔듯이, 그 기술개발 지원 단계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건지를 좀 알고 컨설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가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 그래서 참여기업. 그래서 거기서 하반기 때그 사람이 나와서, 이 담당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향후 이제 내년 지원 사업부터는 아마 참여기관들이, 참여기업이죠, 여기서 이제. 참여 기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조금 같이 컨소시엄을 하는 사업 과제를 위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얘기가 진행 중인 거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주로 단독으로 중소기업이 혼자서 단독으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90%를 넘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컨소시엄으로 조금 확장을 좀
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조금 더 컨소시엄을 통해서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출연금을 지원받는 걸 지원하려고 한다고 이제 방향이 그렇고요. 참여 기업과 마찬가지로 위탁 연구기관이 있고, 위탁 연구기관 뭐 우리 협회장님 강의하실 때도 그랬지만 중소기업 벤처부 중소기업청에서의 위탁 기관은 위탁 기관이 아니라 그냥 참여 기업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산자부 사업은 일부 이제 3개월에서 뭐 많으면 6개월, 뭐 9개월 정도 이렇게 위탁연구기관과 같이 제휴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청 그런 적이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 참여를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주관기관하고 위탁연구기관 또뭐 참여기업 이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수행기관이라고 하고. 과제 이제 서면 평가 진행한 다음에 현장 평가하고 뭐 대면 평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은 대면 평가랑 같이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 근데 만약에 대면 평가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최종 선정이 확정이 이제 공문이 오면 항상 이렇게 옵니다. 대면 평가 최종 선정의 공문도 마찬가지지만 심의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데에다가 추천하였다. 그래서 심의 결과를 이렇게 최종 확정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보통 10여일 정도 지나서 뭐 길게는 한 2주 정도 가까이 지나면 심의조정위원회 이제 최종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심의조정위원회가 사업비를 주로 이렇게 보니까 결과를 제가 뭐본 거라고 해봐 몇개 되지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 봤던 것 중에 보니까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하고 성능 지표 관련된 내용들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약간의 지침 사항을 관련해서 최종 선정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심의조정위원회 선정되면 거의 99.8%는 과제 선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0.02% 정도 과제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했던 기업이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대상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공문이 왔는데 최종 선정에선 탈락했다는 공문이 엊그제 왔어요. 9월 13일 날 엊그제. 그래서 이게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대상이 된다고 해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가끔 있구나. 아주 가끔. 그걸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또 컨설팅 할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를 중간에 진행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과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문제 과제라는 얘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2년차 과제나 또는 연간 이제 끝나는 과제 같은 경우 이제 평가위원회가 이제 과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되는 과제라든지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문제가 돼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성실 평가가 되지 않는 이런 과제는 전문위원회에서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해서 또 이제 소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전문위원회들 쫙 있는 데서 이게 대표님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면 기분이 되게 나쁘다고 굉장히 무슨 기업 대표인데 거기 그 앉아 있는 양반들한테 뭔가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그왜 취업 지원했을 때 인사 뭐죠? 그 하는 사람 그 뭐라고 하죠? 인사 평가? 그 평가관이라고 하나요? 인사평가관한테 이렇게 좀 취조당하는 그런 기분으로 가서 다 알면서 물어본대요. 다 알면서 앞에 이렇게 근거서류 해가지고 법적 서류랑 관련돼가지고 문제사항 된 내용의 보고서 해가지고 다 보고 있으면서 그걸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쁘다고 알면서 그 아는 내용 그대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기업 대표자의 어떤 그 태도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이제 성실한 부분을 조금 해서 지원금을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마음가짐 뭐 이런 걸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정산금, 환수금
막 이런 거 생기고, 네,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환급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제일 끝에 나옵니다. 이 운영 요령에. 개발 기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서면 평가에서 온라인으로 SM테크에다가 이제 사업 신청을 할 때, 그 개발 기간 란에다가 입력을 하면, 네, 보통 1년 이내 과제에다 입력을 하면, 1년 차 과제 입력하는 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입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년 차 과제는 그거 두개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2년 차 과제로 연간 개발 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1년 차 과제, 2년 차 이렇게 과제 내용을 쓰는 란이 두 개가 생겨요. 이게 처음에는 저는 그냥 무조건 신청할 때 기간 어떻게 입력하든 상관없이 1년 차 과제는 하나만 생기고 2년 차 과제는 두 개가 생기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기간을 제대로 입력해야지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날짜를 잘그 기간에 맞게 잘 입력해야지 신청할 때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신청 과제는 떨어진 과제도 검색하면은 거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탈락한 과제, 서면 평가 탈락한 과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왜냐면 저도 이걸 최근에 알았지만 이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창업성장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든 뭐 우리가 산학연이든 뭐든 이 제한 과제 그 과제에 해당되는 그뭐 제품 공정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1년에 두번 신청할 수 있어요. 한번 탈락을 하면 네,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건한 번만 더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성장이 4차까지 있지만 저는 처음에 1차, 2차, 3차, 4차 다 지원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1차 떨어지면 2차, 3차, 4차 중에 한 번만 더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 번을 다 해서 기회가 다네 번이 있을 거라고 착각이 아니라 오해하시는 경우가 저처럼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네,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퐁당퐁당 전략을 좀 하시는 것도 예, 기업 컨설팅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창업성장 한번 했으면 그 다음 제품 공정을 하든 그 다음엔 또 창업성장을 한번더 도전을 하고 그 다음 제품 공정 이렇게 퐁당퐁당 하면 두 번씩 기회가 균등하게 가니까 그러면 3차, 4차는 이제 물 건너 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2차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 과제로 해서 기간이 좀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를 하고 난 다음엔 그리고 1차하고 4차가 이번 연도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차 과제랑 4차 과제가 자유응모였고 2차하고 3차는 지정응모에서 품목 지정이었어요. 그래서 300개 되는 이제 그 품목에 해당하는 그런 과제로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잘 세밀하게 잘 알고 이렇게 좀 네, 코칭을 해주시면 아마 진행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 과제 이제 선정되는 거 하고 진도 점검은 네, 2년 차 과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진도 점검 중간에 할수 있고요. 이제 이거 부분이 되게 산학연 할때 이제 굉장히 까칠하게 이제 그 평가위원들이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문득문득 아무 때나 와가지고 아 여기 모범 과제로 진행하는 업체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산학연 했던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간소화된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어떻게 간소화되는지는 저도 수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간소화된다고 했고 단계 평가도 마찬가지로 1년 차 이제 끝나면 이제 단계별 평가하는 거고 최종 평가는 네, 말 그대로 마지막에 최종 보고서 제출하는 부분이 되고요. 완료 과제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어제 제가 강원도에 갔던 이제 그 업체 같은 경우 이제 R&D 역량 평가 진단 갔던 업체 대표랑 전화를 했더니 강원도 쪽에서도 이그 사업 과제 수행을 성공으로 이제 끝난 최종 보고가 끝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과제에 대한 안내를 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출연금 아닙니다. 용자입니다. 용자 지원해 주는 거고 양산 지원해 주는 거고 왜냐면 거기는 개인 사업자로 9년 차 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향후 계속해서 버전 2로 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 법인을 또 하나 설립을 해서 이제 분할을 해서 기존에 했던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래처가 아직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어나가고 별도 법인 설립을 좀 하려는 방향으로 이제 고민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이제 조금 확장이 되려고 그러고요. 하반기 제가 설명회 갔을 때는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NTB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기술정보진흥원, 예, 요렇게 그 유관기관끼리도 서로 제휴를 하더라고요. 얘네들끼리는 이미 자동으로 제휴가 돼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제휴를 해가지고, 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하나은행하고 제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화 지원 사업, 이제 그 R&D 지원 사업에서 이제 성공 판정이 난 기업들은 기술정보진흥원에다가 그 성공 판정에 대한 공문을 받아서,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시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또는 하나은행 자체에 이제 사업화 지원 사업이 이제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요청을 하시면 그 사업의 사업화, 양산화 되기 전 사업화, 상용화 이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단계에 대한 용자 지원 사업들이, 그거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은행 말고 이제는 좀 이제 큰 이제 106뭐 어차피 한 5개 정도 되니까 이제 걔네랑 다시 또 제휴를 해서 확장해서 이제 사업화 지원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지원이 돼 있는데 요건 이제 확장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기술료 납부는 교육 시간에 얘기했듯이 5432 뭐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기술료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술료 한10% 정도 납부해야 되는 부분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많이 특허 자본화라든지 뭐또 요즘에는 특허 등록된 특허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문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여기 하나 빠진 게 이제 디자인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여기 이제 상표에 어차피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고 실용신안에도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여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전에는 특허 출원을 하거나 이러면 특허 출원서에 대해서 별로 안 물어봤어요. 그냥 출원 번호만 물어보고 그걸로 끝이었는데 요즘 현장 평가 받는 데에서는 그 평가위원은 외부에서 이제 위촉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특허 명세서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현장 평가에서 바로 프린트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 요런 전략도 좀 기업들이 이제는 좀 매년 등록 특허는 하나 정도 또는 뭐 사업화가 진행되는 이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는 등록 특허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등록 유지 수수료 같은 경우도 그 발명진흥회 아니 특허청에서 그 7년 미만 기업인가 3년인지 7년인지 헷갈리는데 그런 창업 기업들에게는 등록 유지 수수료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고 하니까 한 유지 수수료 3년치가 보통 한 200만 원 이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등록도 좀 하시는 게 유리하고 이 등록된 특허가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들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회사 매출 기여도의 5% 이상 된다라는 증빙만 되면 그런 제품이 요 특허다라는 게 근거상 증빙이 되고 매출의 기여도가 5% 이상 된다는 거를 그 매출의 기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제품 대비 신규 이제 그 특허가 등록된 제품을 했을 때 매출이 향상된 게5% 이상 되면 그게 기여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근거 자료들을 또 해놓으시면 그게 바로 기술 역량에도 들어가니까 평가 점수에도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성과 활용이라는 부분이 사업 수행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과물인데 성과 활용은 대부분 우리 그두 가지예요. 우리 기술 사업 계획서 이제 아 기술 사업 계획서 한다. 신청서 작성할 때 제가 그 재창업 그 기술개발 지원 사업하고 또 하나 뭐 있었는데 거기 설명회를 갔더니 그 거기 이제 평가위원이 설명을 하기를 항상 마지막에 간접비에다가 그 성과활용 지원비에다가 간접비에 성과활용 지원비인가 아마 이름이 비슷한데 성과활용 뭐였는데 거기다가 꼭 필히 두 가지를 집어넣어라. 특허 출원비나 또는 뭐 특허 뭐라 그러더라 그 기술 임치비는 다른 거고 또 특허 출원 비용을 넣거나 아니면 특허를 외부에서 이렇게
선행조사 한다거나 뭐 이런 비용을 네, 꼭 필히 그거나 아니면 이걸 출원하는 비용으로 해서 꼭 집어넣고 예, 기술 임치비도 필수로 예, 집어넣으라고 네, 그두 개는 필수로 무조건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보통 비용은 특허 출원비는 일반 시중에서 보통 예, 지급되는 비용이 출원 정도만 해서 코칭을 받아서 진행하는 비용이 한150 이내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 정도 예,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한250 정도. 예. 그리고 그 기술 임치비도 예, 한 100, 10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하여튼 대략 45만 원인가요? 네. 예, 하여튼 대략 그 정도 해서 예, 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400만 원 정도를 간접비로 필히 빼놓으라고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R&D 기획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중소기업 벤처부랑 그 기획 지원해 주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보통 이제 특허법인이나 또는 외부 컨설팅 지원 업체, 제휴한 업체죠. 그 중소기업 벤처부랑 한 업체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필히 R&D 기획 지원 사업에서는 3천만 원 이내로 사업비를 빼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거를 나중에 수정 사업 계획서 최종 선정되고 난 다음에 심의조정위원회 끝나고 수정 사업 계획서를 쓰고 협약을 하거든요. 단계가 그때 그 수정 사업 계획서 할때그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수정 사업 계획서를 하고 협약하기 전에 수정 사업 계획서를 최종 한번더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한번더 하는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두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획 지원을 해줬던 기관에 대한 이제 일부 사업비를 빼라고 직접 비에서 빼라고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요구해요. 그쪽에 가서 대놓고 3천만 원이나 그 정도 3천만 원 이내입니다. 보통 그래서 물론 이제 과제 지원금 대비해서 비율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게끔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구 부정행위 이거는 뭐 네,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그냥 예, 수행해가지고 이 자료가 가짜로 예, 이건 그거랑 비슷하죠? 그 뭐야 그 황우석 박사의 이제 그런 논문이나 이런 자료 해가지고 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 수행해가지고 논문 발표를 했을 때 근거가 없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 그리고 건강관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별도로 하는 네 이거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이게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해가지고 수행하는 경우에도 가점 사항이 또 있더라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처음에 헷갈려 했던 거 저도 많이 헷갈려 했던 게요 기술개발비 포인트 제도. 네 기술개발비 포인트 제도 이게 이제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연구 목적에 위배되는 자금 유용 및 부당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실시간 R&D 자금 집행 관리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몇개 이제 특정 은행 주로 뭐 신한은행 여기에 이제 그 사업비 카드를 만들고 또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이체 핀번호나 이제 비밀번호 이제 그 특정 네, 핀번호를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체하거나 뭐 요런 걸로 해가지고 포인트제로 이제 했었는데 요게 이제 시중은행들과 많이 이제 협의가 돼서 됐는지 예, 많은 은행들 한 5개 은행 다 대부분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은행들 이건 어차피 협약할 때 그쪽 담당자가 그 기업에게도 알려주기 때문에 예, 뭐 그냥 예,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평가하는 부분은 네, 사면평가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저는 이거 좀 특이하게 본 거는 이제 산학연 협력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2011년에 새로 생긴 건데 산학연 협력 해가지고 산학연 그 보육센터 대학교에 있는 보육센터들이 기업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산학연 협력 지원 사업 지금 시행되는 거는 보통 창업 뭐지? 초기, 창업 초기 이제 산학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약 지원 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산학 연구마을, 예, 뭐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요거를 이제 협력해서 기업하고 학교하고 예, 협력해서 하는 부분을 이제 코디네이터가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땐 이거는 그냥 명목만 있는 거고, 실상은 보육센터에 있는 사람들 담당자들이 잘 몰라요. 오죽하면 그 담당자들이 모르니까 예, 한국기술개발협회에 안내해주면서 여기다가 문의해서 예, 관련 R&D 지원 사업 한번 수행해보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협회 쪽으로 연락이 오는 기업. 그리고 제가 삼척 예, 거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강원도 그쪽 기업도 예, 거기 삼척대학교 안에 있는 그 보육센터 입주 기업인데 그 삼척대학교 그
그쪽 보육센터 담당자들이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 쪽으로한테 문의를 해서 어느 단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갔다 왔죠. 3차까지 4시간 반 걸려서 차를 가지고 갔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3차. 진짜 끝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한 사업들, 이제 중기청 사업들이 밑에 나옵니다. 3조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융복합. 융복합은 이제 올해 소멸돼서 이제 일몰제로에서 없어지니까 빼고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 창업성장, 산학연 협력. 그래서 이게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을 좀 많이 활성화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걸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하는 것 같고. 9월 21일 마지막에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R&D 기획 역량 재고 사업. 이게 R&D 기획 역량 재고 사업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R&D 기획 지원 기관들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 컨설팅을 받고, 요런 부분, 엊그제 제가 제품 개선 3차 결과 확인하려고 이제 멘티 기업에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R&D 기획 지원해서 컨설팅 해주는 사업도 있다고. 왜 이런 거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같이 했던 기업이 요거를 했거든요. 요 R&D 기획 지원 해가지고 그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5억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 특허법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업 계획서 40페이지짜리를 만들어 줬는데 야,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엉망진창으로 이게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대충대충 하다못해 페이지 내용에 좀 다른 회사 내용은 좀 편집도 좀 하고 해서 줘야지. 그런 것도 편집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 담당자 실무자한테 이제 그 사업계획서 작성한 내용을 자기네들이 기획지원 해줬다고 이렇게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정말 어이없게 저랑 많이 통화를 했죠. 참 이런 것도 참 웃긴다고. 그런 거. 그리고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 사업은 이건 1년 12달 합니다. 1년 12달 사용료 내고 하는 건데 완전 이건 감가상각비 빼려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로 장비를 사용해야겠다 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정말로 너무 고가여서 그래도 한10% 사용료 지불하고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하시고 매출상 안 된다. 구입 신규 장비 구입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요거 뭐 그냥 활용해서 하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 시장 창출형 창조 기술 개발 사업 이제 요게 이제 많이 추세입니다. 요게 요런 게 지금 추세입니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수요처 같은 경우 확보해 놓고 하는 지원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개발 인력 활용 지원 사업도 이것도 많이 되어 있는 거고 국제기술협력 지원 사업 이런 거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많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리고 기술개발 사업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출연금을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보통 세 글자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지금 시점 이제 10월, 11월, 12월 때까지가 많이 이제 그 수요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 연계 사업들이 보통 상기원에서 많이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많이 하는데 요거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저도 몰랐지만 이제 제가 아는 선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 인력, 연구 전담 요원 인력이 최소한 7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이게 약간 이노비즈급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참여 기관하고 위탁 기관하고 해서 한 최소한 2개 기업하고는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이 묶여 있어야 요게 나중에 차후에 진행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연구 기관이 전국에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 물론 지사까지 합치면 좀더 많이 있겠죠. 근데 그쪽하고도 연구원들하고도 협력해서 할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쪽 분야에 뭐 예를 들면 소재 부품 가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면 소재부품 시험연구원 쪽하고도 할수 있어요. 이게 연계가. 몰랐는데 그냥 담당자 그 연구원 뭐 과장급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 기업 뭐 기업 담당자가 대표가 꼭안 가도 됩니다. 이거 그냥 실무자끼리 얘기를 해서 그쪽에 연구원 이제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 시험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원들의 그 뭐지? 그 참여율이 남아 있냐 없냐 이제 요런 거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할수 있는 점 요런 부분을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 요런 거 이제 수요조사 연계 사업들 이런 거할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디자인 혁신 연구개발 사업, 디자인 혁신 개발 기술 개발 사업인가? 이거는 보통 한 3년에 한 10, 최소 15억에 18억, 18억인가 15억에서 많게는 35억, 40억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3년 동안. 그럼 1년에 최소 6억에서 9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3년치 진행했을 때한 13억 정도 되는구나. 9억, 6억에서 13억. 예, 그러면 보통 주간 기간이 50% 정도 사용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3개 기간 정도는 같이 예,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거. 이게 많이 요청이 있더라고요. 제가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컨설턴트가 진행을 해줬어요. 약간 로비스트 개념이긴 한데 예,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으면 정말로 예, R&D 지도사로서는 진짜 예, 할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수요조사 연계 사업들, 네. 이거 뭐 어차피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간이 사업 계획서 정도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는 거고, 대부분 이 수요조사 연계 사업들은, 네, 아시다시피, 예, 품목 지정이나 지정 응모로, 네, 나오니까, 예, 그런 부분 참고해서 과제를, 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본업에 매진하면서 과제는 부가 알파 서비스, 즉 날개라고 협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메인으로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요것만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시면 힘듭니다. 이게 선정 비율 자체가, 그리고 경쟁률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제가 2015년, 2016년이구나, 2016년 초반쯤만 해도 이 과제 경쟁률이 보통 2대1에서 많아봐야 한 10대1 이내였었는데, 올해 하반기 때 들어보니까 4대1 정도에서 많게는 30대1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아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뭐 하면 된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시는 거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소기업청, 이거는 기술정보진흥원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이 사업들을 진행할 때그 제품 공정 개선 빼고 그런 5천만 원짜리 사업, 1억 이하짜리 사업, 1억 미만짜리 사업 빼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기본적으로 특허, 연구소, 벤처 또는 이노비즈 있어야 됩니다.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 다 가점 사항인데, 연구소도 가점 사항이냐 그러는데 연구소 가점 사항 맞아요. 근데 신청서 할때 연구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첨부를 해요, 신청서 할 때. 근데 굳이 안 하고 나중에 현장 평가나 대면 평가 끝나고 수정 사업 계획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걔네들이 가점 서류에 대해서 챙겨가서 지네들이 입력해요. 왜냐면 기업들이 신청서 할때 그거를 별도로 입력하면 가점 부여가 되는데, 이미 대부분 신청하는 기업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안 하고 그냥 일반 신청으로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현장 평가나, 어차피 서면 평가에서 가점 사항 받아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반영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 안 해요. 제가 그 담당자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연구소 이거 있는 거 가점 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별도로 따로 파일을 첨부를 해서 올려 업로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다고 그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런 시스템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R&D 기획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 공고는 30일 이상, 30일 이상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예 여기 운영 요령에 나와 있죠. 30일 이상 운영 공고가 나와 있어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술정보진흥원이 좀 정신없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예전에 이제 그 상기원인가 상기평인가 상기평일걸요 아마, 거기서 이제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를 다 지금 기술정보진흥원에서 다 뺏어 와가지고, 뺏어 왔다 하여튼 위임받아가지고 위탁 사업을 전체를 이제 아예 중소기업청 사업들은 다 여기 이제 기술정보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담당자들이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담당자가 있고 그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세 명이 하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사업을 같이 동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실무 담당자가 아닌 이상에는 뭐 확답을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대면평가에 대한 내용에서, 대면평가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뭘 하고 주차장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 잘 모르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담당자하고 통화할 때 겁먹지 않고 해도 됩니다. 조금 짜증나는 사람들은 좀뭐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거 좀 여자 비하 같은데 여자 사무관들이나 여자 주무관들 되게 귀찮아합니다. 아주 꼬치꼬치 캐묻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기업명 물어보면 그냥 기업명 얘기하고 실무자라고 얘기하고 그냥 하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물어보고 해도 상관없고요. 통화가 잘안 돼요. 단점은 이게 신청 마감이나 이런 때 되면 귀찮아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신청 사업 신청할 때 우리 이제 컨설팅 하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입력하는 부분 파트 1 사업 계획서 배포하는 별도 배포되는 이제 그 사업 계획서 필히 거의 한90% 정도는 작성을 좀 해놓으시는 게 편하고요. 온라인 입력하는 부분하고 파트 1에서 작성하는 부분 중에서 한 10%는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저도 처음 제가 할 때가 1월 달이었었는데 올 1월 달, 1월 말일, 설날이었었는데 연휴 때할때 굉장히 헤맸습니다. 잊지도 않는 내용. 예를 들면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 그 아까 얘기했죠. 그 기간을 입력하면 1차 년도 사업 내용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 올해 사업 내용 입력 똑같은 게 입력하면 돼요. 그 이제 총 사업 내용은 그리고 2차 년도까지 있는 경우에는 1차 년도, 2차 년도 합쳐가지고 총 사업 내용 해가지고 입력하면 되는데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기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기대 효과란이 있는데 기대 효과를 파트 1 계획서에 없어요. 그것도 없고 또 하나는 그 6T라 그래서 우리가 막그 사업 분류하는 기준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신성장 동력 10, 뭐 10개 10대 지원 신기술 유망 지원 사업 분야 뭐 이런 거 선정하는 거 없어요.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그 내용을 다100% 거기다가 이렇게 온라인 입력하는 걸 미리 이렇게 작성하게끔 해놓은 거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실상 우리가 교육받았던 내용 중에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국가과학 기술 그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6T 분류 중에 하나 그거 하나 두 개만 분야가 같게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해당 분야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거 두 개만 같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유사 분야로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기타만 선택 안 하시면 되는 거. 그 간단한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이 다 정리돼서 우리 이제 R&D 지도사 교육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30일 동안 공고를 해서 하는데 보통 30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제품 공정 개선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날 공고문 나오는 줄 알았더니 9월 1일날 안 나오고 9월 2일인가 3일날 나왔죠. 그래서 21일날 신청인데 17일 동안 공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얘네들이 약속을 잘안 지켜 이 운영 요령에 대해서. 어차피 이의 신청해도 그놈들이 그놈들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제 서면평가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주관기관 자격, 신청각의 목표 내용 수행 방법 이게 다그 검토의 이제 확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위원들이 하는 내용 중 아까 이제 설명회 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 그 뭐야 특허 출원비랑 기술 임치비 얘기했는데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 교육에서도 나오지만 그 연구장비 신규 연구장비 구매 뭐 이런 부분 뭐 3천만 원, 2천만 원이한가 그 구매한다 이거 평가위원도 하는 말이 그거 쓰지 말라고 별도 서류에 있는데 쓰지 말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마찬가지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계상하고 개발기관 타당성 이런 부분 요게 이제 많이 핵심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연금이 지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복성 부분은 어디 가서 확인하죠? 엔티아이에스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분야별에서 어느 정도 그 아이템에 대한 단계 내용 이런 부분 있죠. 기 개발, 기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단계별 내용은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있는 그 단계별 내용하고 개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랑 SM 로드맵이라고 하는 SM 로드맵.smtech.go.kr인가? 거기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제 기술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근거 자료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나오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조금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말씀드렸듯이 특허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허 있어야 돼요. 출원된 거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가끔 물어보시는데 출원된 거도 뭐 역량이 있냐 없냐 뭐 그거 쓰느냐 있냐 없냐
쓰는 란 있어요. 그냥 있어요. 있으니까 특허 출원해가지고 하는 것도 컨설팅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매달 한개 정도씩은 출원을 해서 이전을 해주던 또는 직접적으로 이제 할수 있게 코칭을 해서 별도 코칭비를 여러분들이 또 컨설팅 비용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받으시던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제가 최근에 또 하나 다른 분 하시는 거 도움을 주면서 이제 했었는데 아 이거 너무 지겨워 죽을 것 같아 진짜 특허 너무 싫어. 네, 제가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사 지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협회에서 교육받고 OJT 끝나고 난 다음에 했던 게 제일 처음에 제가 세미나를 시작했던 게 특허 출원이었어요. 이게 세미나 할 때도 특허 출원하는 발표를 또 했고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특허 출원을 해봐서 그걸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할때전 1박 2일, 1박 2일? 한약 36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그 특허 출원을 직접적으로 온라인으로 그 프로그램 갖고 해보는 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못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자바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컴퓨터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때 또 하필이면 또 윈도우 8, 뭐 윈도우 7 이게 막또 바뀌는 그 시점이어가지고 그게 또 2016년 7월 달까지 또 그게 있었잖아요. 또 이게 바뀌고 막 윈도우 10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바가 프로그램이 특허청 그 주무관하고 그때는 그 온라인 1588에 808 1544 8080이라고 하는 그 특허로 거기 그 고객센터에 그 주무관들이 대부분 전화를 받았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지금은 3번까지 줄어들었고 콜센터 직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전에 있는 주무관들이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대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무관들이 전화를 받아서 그 주무관하고 진짜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해 가지고 처음에 특허 출원하고 이전도 해보고 보정도 해보고 별막 장난 약간 뭐 장난이나 수행 뭐 이런 걸 조금 제 나름대로 막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개고생 해가지고 진짜 특허에 대해서 진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특허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얘기할 때 기업들 뭐 상담을 할때 등록 특허 진행을 꼭 변리사랑 한 번은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해도 되고 특허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변리사를 매칭 받아가지고 지원 사업 해가지고 해도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특허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같은 경우나 또는 기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기술하는 거 글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특허 변리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노하우를 조금 처음에는 배워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록특허 같은 경우도 하나 정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모티브로 삼아 모티브가 아니라 뭐야 그걸 이제 모방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출원도 좀 하는 게 그러면 좀 기업들이 컨설팅 하는데 도움이 되고 과제 진행할 땐 웬만하면 아이템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할때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개 정도 해가지고 최소한 3개 이상 5개, 많으면 5개 정도 연간 출원을 좀 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어차피 지재권 현황을 쓰는 게 있고 또 선행 기술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해외 기업들하고 비교하는 해외 특허나 좀 기존 나온 특허에 대한 비교 또는 회피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할때 특허란을 쓰는 란이 있으니까 최소한 3개나 5개 정도는 좀 연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컨설팅 해주시면 남다른 컨설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약에 관련된 내용 진행돼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것도 있어요. 재무제표 비율 1000% 부채 비율이 1000%다 그러면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1000%에서 상관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현장 평가를 해서 이제 최종 평가 이제 대면 평가 가기 간 다음에라든지 아니면 심의조정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소명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부채에 따른 부채 비율 1000% 이상이 3년 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건강관리 시스템 구조, 기업 구조 개선 진단, 요거 이제 만약에 하기로 한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에서
예외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뭐쭉 내려가서 이제 과제 책임자. 그다음에 과제 책임자 관련 내용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웬만하면 이제 대표님들 소기업이다 보니까 중기업이나 소기업은 과제 책임자를 웬만하면 대표님이 좀 하시고 실무자로 이제 보통 연구원, 수석 연구원이나 선임 연구원 분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과제 책임자는 어차피 최대 3개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참여율 때문에 또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 3개 할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2개, 2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최대 5개 할수 있는 기업이 되려 그러면 20% 미만 정도 돼야 되는 때문에 연구원들이 최소 10명 가까이 10명이면 한 7명 이상 돼야지만 5개 이상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의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 되고 다음에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할수 있다. 그래서 3개 아니고 4개 할수 있고 5개 아닌 6개 할수 있고 뭐 그런 내용인데 어차피 참여율 때문에 못해요. 어차피 참여율 때문에 3개, 5개 못해요. 이 정도 할 규모가 되려면, 연구원들이 한 최소 참여기업까지 합쳐서 10명 이상 넘어가야 돼요. 그런 참여기간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로비스트로 이렇게 좀 매칭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러기 위해서 좀 컨설턴트들끼리 조금 서로 유사 이런 업종들에 대한 좀 정보 공유가 좀 되면, 이런 사업들도 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과제 선정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가점 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기술력 진영 중소기업 이노비즈, 경영력 진영 메인비즈, 그다음에 벤처,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뭐지? 큰그 생명? 뭐 최근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KDB 생명. 산업은행 쪽에 있는 보험 관련 쪽인가 봐요. 근데 그쪽하고 이제 해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어떤 강사님이신가 봐요. 그런데 기업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저는 듣기로 뭐 회장님이라고 하시던데, 아직도 여성 그 대표자면, 그 사업비, 아니, 출연금, 아니, 융자가 추가로, 남자 대표에 비해서 더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대놓고 그 회장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장애 기업이라고 뭐또 융자 더 해주고. 제가 이 컨설팅 처음 하면서 느꼈던 게 창업 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융자 더 해준다. 아직도 그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그거 해주면 뭐 융자 지원 더 해준다. 저희 협회 저희 사무국장님 장애인이신데 융자 지원? 지원 혜택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부가 혜택이 있으신 거지 뭐 금리 할인이라든지 또 부가 가점 혜택이 있는 거지 뭐 지원금에 대해서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거. 그런 얘기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제가 속으로 참 아직도 이참 컨설턴트들 컨설팅이 우리 R&D 지도사 활동하시는 분들을 못 믿고 카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있는 그 중진공 기부 신보에 있는 이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없어요. 제가 내부자들 해가지고 통해서 진행해서 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그럼 없어요. 그리고 없고, 또 최근에 한분또뭐 도자금 해가지고 뭐 2차 보전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그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기업 평가 점수가 65점 통과해야 되는데, 9점이 모자라서 안 됐대요. 여러분, 9점이 모자라서 안 됐다는데, 그 점수, 그거 믿어도 될까요? 아직도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 지도사 양성 과정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으로서 이 컨설턴트, 이 전문 컨설턴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 점수를, 우리 기업은 56점이어서 이번에 신청했더니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믿어요?
평가지표상 해가지고 그 평가표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성적 평가예요. 정량적 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 대표에 대한 평가 점수 총점만 나와 있죠. 물론 분야별로 나눠서. 우리 협회에서도 역량 진단 평가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이게 다 거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그 형식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절차고. 거기에 평가 점수 쓸때 여러분들이 가서 R&D 역량 진단 평가하고 점수 입력할 때 거기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그 담당자가 그냥 자기가 채점할 때 그냥 아, 이 기업은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점수로 정량적으로 그냥 40점 만점에 에 20점 줘야지 하고 20점 주니까 점수가 안 되는 거지. 무슨 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아직도 믿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그리고 연락이 이거 최근에 안 왔었거든요. 2016년에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2017년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없었는데 야, 아직도 이런 걸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좀 참, 네, 새삼, 네, 참 재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정량적 평가 아니에요.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뭐 점수 안 된다, 뭐가 모자란다. 근거 서류에 대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근거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거 자료가. 하다못해 연구소, 특허, 이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얘네한테 점수를 더줄수 있는 역량 지표에 대한 평가 점수를 줄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건데, 예, 없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그 점수가 안 돼서 안 됐다고. 그게 다한 걸로. 제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R&D 지원 사업 선정, 그 아까 얘기했던 혁신형 기업, 네,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서 5억 선정된 그 기업, 물론 이제 사업비 삭감, 심의조정위원회에서 7천만 원 삭감돼서 4억 3천이 최종 선정됐지만, 거기 최종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최종 선정 사업비 선정 내용을 딱 보고 저는 딱 놀랐어요. 깜놀했어요, 진짜. 처음 봤을 때그 깜놀했어요. 제가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게 경험이. 왜? 거기에 나온 내용이 사업비에 대한 내용에서 그 지적사항 내용이요. 탈락한 기업이나 선정된 기업이나 내용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성능 지표? 탈락된 기업의 성능 지표, 무언 지표에 뭐가 해당이 안 돼서 이거는 뭐 최고 기술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불분명함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불분명하다는 게그 평가 지표가 그 기술 개발을 하는데 그 평가 지표가 필수니 아니냐라는 걸 따지는 거지 그 평가 지표에 대한 지표 수치가 맞다 안 맞다를 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안 나와 있어요, 그게. 그 평가위원도 몰라. 그 지표에 대해서 얼만큼이 최고 사항인지 몰라. 왜냐면 그걸 검색할 순위가 없어. 하다못해 제가 최근에 갔던 거기 기업 대표도 하는 얘기가 아, 자기가 이번에 이제 확실히 알았다고 한번 탈락을 해보고 경험해 보니까 아, 자기네들이 평 성능 지표에다 입력을 할때 평가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평가 지표를 입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아직도 이런 수준으로 이참 이런 이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이걸 대표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를 느껴서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해서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대표님한테 예, 56점 받아서 탈락했는데 예,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로 탈락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차마 하면 예, 오기가 생기겠죠. 근데 어차피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 사람, 예, 그럴 때는, 예, 근거사항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근거사항을, 예, 다음, 어차피 그, 한번 지원 신청해가지고, 예, 떨어지시면, 지원에서 선정 신청해가지고 떨어지시면, 어차피 제한 요건이 있거든요. 도자금이든 뭐든, 3개월이든, 그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지역사항의 운영 규정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3개월 제한 규정이 있으면 3개월 이후에 신청하시고 또뭐 소진공이나 뭐 중진공이나 기보신보는 6개월 제한 금지 규정이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예, 중복 제한 규정도 있고 해서 어떨 때는 전략적으로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밀어주는 경향이 있고 아니면 서로 밀어서 안 해주는 경향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상반기 했던 기업 중에 중진공하고 예, 신보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중진공에서 신보에서 신청했으니까 신보 가라 그러고 신보에서 신보는 신보에서 신청했으니까 중진공 가라 그러고 그래서 네 그게 되는 줄 알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은행 가가지고 기업은행 가가지고 얘기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담당자가 추천해준 은행이라고 해 갔는데 우리 은행에 우리 기업은행에 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예뭐
약간 뒤통수 맞은 네,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거기 기업은 근데 좀잘 풀렸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거 하는 기업이었어요. 새우 양산을 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양산을 새우가 또 이렇게 민감해서 양산이 잘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이게 뭐 무슨 버블 기술인가 해가지고 예, 새우 양산에서 농 거기다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쪽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예, 기금 쪽 지원해가지고 지원 사업 했는데 그것도 예산 배정이 나와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농협인가 축협인가 모르겠는데 그거 해당되는 어업 쪽이니까 그게 뭐죠?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수협. 예, 수협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이제 그 양산 기술 이제 그 저거 지원, 운영 자금 말고 이제 시설 지원만 받고 내년도에 예산 배정 받으면 무조건 우선 배정 해주는 걸로. 거의 내부자 거래요, 그런 거는 진짜. 그거 이제 담당자를 만나고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게. 자, 그러면 우리가 참,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평가위원단, 평가위원단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 산업계에서는 박사학위 소지하신 분들, 뭐 석박사 등 석박사 소지자 중에서는 석사 학사 소지자 중에서는 5년에서 예, 학사는 7년 이상 경력자 그리고 공기관이나 예, 좀 상당한 예, 유관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의 직급 이상인 자뭐 2년제 대학에서 전임 강사 이상의 교수님 또 영국의 박사학위 소지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석박사 이상 경력자 공무원 예, 5급 이상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기술경영 전문가 예,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평가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있고, 예, 이분들 얘기를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네, 어차피 이분들 해당 기술 잘 몰라요. 네, 이분들 해당 기술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 평가 리허설 또 제가 두 개, 세 개 기업 지금 지원을 지금 했는데, 하려고 하고 있는 진행 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협회장님 지침 사항에 따라서 이 사람들 어차피 이 기술 내용 몰라요. 근데 대부분 발표 사항 하는 게이 대표님들이 본인들 자랑하고 본인들 기술 아이템 자랑하고 이걸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 이 평가위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심심하고, 예, 그리고 5분 발표, 뭐 20, 지역, 지자체 이런 지원 사업들은 한 15분 발표, 예, 20분, 뭐, Q&A 시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 동안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해요. 그리고 최근 추세는 PPT를 너무 복잡하게 쓰지 말고 간결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상하반기에서 협회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들은 문구 형식으로 하고 그림 그리고 저거 뭐야 수출 관련 내용하고 판로 이런 내용이 주축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바뀌진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하반기 때 추세는 그 고용 창출 이런 내용을 좀 부각시켜가지고 네, 설명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제발 수치화하라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토당토 안 타고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몰라요. 어차피 근거 사항에서 근거 자료 명목은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 평가위원들이 보통 이 평가를 할 기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한 번에 받는 게 보통 30개씩 받아요. 본인 한 사람에게. 근데 이거를 일일이 30개를 다 보고 각그 분야별 해가지고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검색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 실무자들이 NTIS에서 또는 그 중소기업청 SM테크에서 이미 수행된 사업, 기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중복 검색을 해가지고 10개 이내를 추려가지고 유사 검색에 대한 자료를 그 평가위원한테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위원들은 어차피 이걸 찾아볼 시간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사항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좀 예, 잘 지도를 하셔서 기업들이 대표님들 또뭐 과제 책임자 뭐 보통 이제 과제 연구원들이 5명 넘어가시는 데에는 뭐 과제 저 뭐야 연구소장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발표하실 때 요거를 네, 잘 지켜서 하실 수 있도록 네,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은 대면 평가 네, 리허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평가위원 뭐 문제가 되죠. 이거 심의 뭐 이런 거 변경 사항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담당자가 배정이 되니까 그때 예, 요 예,
그 부분들을 문의해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아, 여기 나오네, 이제. 어떤 11쪽에 보시면,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해서, 네, 3천만 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또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 변경에 대한 사항,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아예 평가위원도 하지 말라고, 네, 얘기했으니까, 네,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저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연구소 설립을 하신 다음에 연구소 설립도 하고 이게 벤처하고 헷갈려 자꾸 맨날 중복하다 보니까 벤처가 아니라 아마 연구소가 맞을 거예요.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장비 구입할 때 해외에서 이제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장비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컨설팅을 코칭을 해주셔서 구매할 수 있게 시설 자금이나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서 장비를 이제 구축할 수 있게 해주시는 컨설팅을 하시는 게 맞지. 이 R&D 지원 자금으로 이 연구장비 도입은 어차피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지원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요건 어차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2페이지, 12페이지 심의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구성을 뭐 이렇게 산학연 전문가에서 한다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는 네, 서면평가로 해가지고 최종 대면 평가 이후에 또는 현장 대면 평가 이후에 최종 선정 이후 사업비하고 성능 지표를 주로 제가 봤을 땐 대부분 그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성능 지표와 사업비. 예, 사업비 그두 가지를 관련해 가지고 이 서류로 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각 평가위원들이 평가 의견들을 내고 최종 심의위원장이 최종 정리를 해서 예, 요 공문을 발송을 하니까 예,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드디어 이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에 대한 공문을 받으시면, 그러니까 심의조정위원회 공문을 받으면 최종 확정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9.8%예요. 99.8%. 0.02%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당된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13일 날 해당된 거. 그래서 요거 해당되고 나서 이제 최종 선정 공문을 예, 얘네들이 보통 일주일 기간 잡는데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0일에서 2주. 예, 그렇게 하면 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그 사업비 내용이랑 성능지표를 수정사업계획서로 해가지고 그 사업비에 맞게끔 다시 작성을 해서 업로드 하라고 네, 일부 열어줍니다. 일주일 정도? 일주일인가 3일 정도? 그 SM테크를 다시 열어줘야 업로드할 수 있게. 그러면 거기다가 업로드를 하는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서하고 수정사업계획서를 같이 올리라는 경우가 있고 그냥 수정한 것만 올리라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 담당자마다 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요거를 조금 그 공문 내용을 잘 세밀하게 천천히 깨알 같은 글씨 깨알 같진 않구나 그 글씨를 하나씩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거를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 잘못했다고 탈락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담당자가 욕먹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전화해줘서 다시 올리라고 얘기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네, 그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그 잘못하면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겁먹는데 네, 겁먹지 말고 하라고 네, 안심을 네, 시켜주시고 그걸 이제 신청하시면 이제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은 이제 지금 바뀌었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공인인증서로 해가지고 온라인 서명으로 해가지고 예, 다 서명해서 협약을 하시고, 보통,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된 거, 제가 얘기 드는 기업들은 보니까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현금 부담금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4억 3천인데, 거기가 현금 부담해야 되는 게 1억 2천 정도 되는데, 40년 된 회사 매출 200억인데 1억 2천 부담할 거, 부담된다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바로, 예. 현금 납부하는 게 협약하고 난 다음에 바로 며칠? 일주일인가? 예, 줍니다. 근데 그때 이게 있어요. 이 민간 부담 현금을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13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 나오지만 사업비 중 민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주관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 일부터 주관기관 등의 민간 부담 현금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외 상황으로 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유예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그거 유예 신청해서 예, 그 현금 납부하는 거 1억 2천 3개월 유예해서 하겠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하반기 때 나온 얘기는 그 사업비 지급 내용 중에 사용 금액 비율이 매달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4억 3천인데 4억 3천을 다 받으면 한꺼번에 한달 안에 4억 3천 못쓸것 같아 다 써요. 쓸수 있어요. 그러나 제한이 걸려 있어요. 매달 써야 되는 사업비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 직접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20% 이내라든지. 그 제한 요건이 걸려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그 상기원 담당자 아니 기정원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이게 민간 부담 현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분할 납부하는 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아서 요거를 이제 2018년부터는 민간 부담 현금을 어차피 사업비 사용하는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해서 분기 납부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4분기로 이렇게 4, 4분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해보겠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일부 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선정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6개월만 이게 회계일치, 회계년도 일치 뭐 개정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거라 그래가지고 그 법규상 해서 이제 사업비 지급도 전에는 한꺼번에 다 줬는데 이제는 분기 결산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반기 결산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또 바뀐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걸 좀 테스트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게 분기별로 바뀔 수 있고 아 그다음 하나 더 추가되는 건 이것도 지금 제한 사항 내용일 뿐인데 아직 수행은 아닌 지금 시행령이 나온 건 아닌데 R&D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그 컨설턴트들을 매칭해서 사업 수행을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사업 수행을 하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걸 이제 필수로 넣는 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외부 그 유관기관들 중에서 컨설턴트를 이렇게 뭐야 외부 이렇게 뭐지 모집하는 게 있어요. 상기평 사이트 들어가도 평가위원 모집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만약에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꼭 그런 부분도 신청해서 하시면 나중에 매칭 물론 이게 이것도 말 그대로 아직 제한 사항일 뿐인데 이제 이게 만약에 매칭되는 걸로 해서 되면 기업에서 이제 사업 선정이 된 다음에는 수행하는 이제 컨설턴트를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걸 활용하려고 전문위원 풀, 평가위원 풀 이거 모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일부 이분들 활동비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예시로 지금 경기도 쪽에서 이제 저 뭐야 중장년층 그 미취업자 같은 경우 경기도 지역에 주소지 갖고 있고 64년생 이한가 뭐 아무튼 그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교육 간단하게 받고 하신 분들을 기업 매칭 5개를 해줘서 R&D 지원 사업을 이제 기획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테스트상 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대표님들도 이제 조금은 안정 뭐라 그러지 안심하면서 이제 조금 그런 매칭을 받아서 비용 계산을 어차피 그 사업비 안에서 할 거니까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조금 제한 사항이에요. 지금 내용은 아직까지는 그거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1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정한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협약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대부분 다 수행이 되니까 이거 신청하는 게 별도로 있으니까 그 담당자를 꼭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요. 협약을 해약하는 건 당연히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진도 점검, 최종 평가 뭐 이런 부분 또뭐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 많이 안 괴롭힌다고 했으니까 아마 많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협약 해약 내용은 넘어갈게요. 그 15쪽에 보시면 이제 출연금을 지급합니다. 출연금을 지급하고 16쪽에 보시면 정부 출연금을 뭐 얼만큼 이상 지급할 수 있다라는 뭐 내용 나와 있고 이제 요거 회계 개정하는 부분은 이건 조금 전문적인 거라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넘어가고 17페이지에 보시면 보고 및 평가에서 이제 진도 보고서 같은 경우 사업 계획서 이제 연차 2년차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전쯤에 이내에 고한달전 이내에 뭐 예를 들면 11개월 차에 사업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중간에 사업비에 대해서 의심을 살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2개월 차에 하셔서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연이어서 계속해서 사업비 지급에 대한 걸 검토를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진도 보고서 결과 계속 중단 조기 완료 이런 부분이 이제 1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계속 중단 조기 완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 완료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기 완료하면 나머지 그 출연금 지급 받은 건 어떻게 되냐고. 예, 환급 환수당합니다. 환수당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완료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조기 완료하면 뭐 우수한 뭐 성공 뭐 판정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도 꽤 비율이 있어요. 높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예, 한10% 이내긴 한데 그래도 비율이 높으니까 이거 우습게 생각하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제 중간에 진도 보고서 이런 거 체크 안 하다가 예,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 다또 환수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 보시고. 그리고 진도 보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최종 보고서가 예, 18쪽 24조 최종 보고에 의해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종료일까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료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이렇게 최종 보고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설레발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니까 요때 그냥 준비해서 최종하면 되고, 진행하실 때꼭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제가 불과 한 15년 전에 산학연 할 때는 영수증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거 별도로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그거 자체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계획서, 아니, 사업비 계정 문서를 따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하나도 안 버리고, 뭐, 간이 영수증이든 뭐든 딱 꼬치꼬치 해가지고, 그게 왜냐면 나중에 이제 최종 보고서 제출하고 이거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비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그 간접비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뭐 원료 재료비에다가 해당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 성과활용 지원비 이런 거다 맞는지 확인, 다 이렇게 하나씩 다 확인하기 때문에 예, 다 중복해가지고 웬만하면 그런 자료들은 다 백업을 해놓고 매달 정산을 조금 해놓는 게 요즘엔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분기마다 하든지, 물론 이게 우리가 말하는 3월, 6월, 9월, 12월 분기가 아니라 사업 수행에 대한 분기로 해가지고 하든지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셔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도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뭐한5% 이내 대부분 존재한다고 해요. 이게 해당 내역에 잘안 쓰거나 뭐 야식, 야근, 식대 뭐 이런 거에서 너무 많이 쓰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인정이 안 되는 부분, 뭐 출장비 이런 거 없는데 써버리고 이제 한 경우 뭐 이런 경우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5% 정도는 감안해서 깎일 수 있다는 거, 환수될 수 있다는 거, 현금으로 지불해야 될수 있는 경우, 그거 주의사항도 있으니까 그냥 선정돼서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9쪽에 이제 최종 평가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온라인으로 연구 노트나 그 이런 부분을 또 업로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노트는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서 검색해 보셔서 나 해도 되고요. 또는 연구소를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시면서 만약에 설립을 한 데가 있으면 꼭 필히 두 가지를 해 놓으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 같은 경우 간단하니까. 그거는 저희 협회 정실미 사이트에 보시면은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 어떻게 복무규정에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런 거 간단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꼭 넣고, 그 다음에 하나가 연구노트. 기업 자체에서 기술 개발한 내역도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에서는 작성하셔도 되고, 기재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 지원 사업만 기재해야 되는 게 있고, 그 자체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연구 노트 부분 복잡하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개 정도 이렇게 작성하는 란 해서, 대표님이 이렇게 서명하는 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장님 서명하는 란 하든지, 아니면 제3자. 뭐 제3자라고 해봐야 이제 일반 사무직 관리직이겠죠. 해서 연구노트 이렇게 제3자 해도 되나 그 사람이? 연구소장이 해야 될것 같은데 대표님하고 별도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대표님이 하기가 어렵게 이제 조금 만약에 연구원들이 한 5명 이상 되는 데는 관리이사님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CFO 분들이, CFO나 또뭐 있죠? 저 하여튼 관리이사님 분들이 이렇게 서명해서 연구 이런 뭐야 근거 사항들을 좀 남겨 놓으시는 게 아마 나중에 증빙할 때 만약에 성실 실패로 판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평가 이후에 이제 최종 평가에서 성공, 성실 수행, 실패, 보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성공하고 성실 수행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실패나 보류가 되는 경우가 안 되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해 놓으셔서 그냥 아예 그러니까 연구소가 있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같이 컨설팅해서 하라고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통 그냥
만들어만 놓고 세제 혜택 25%에서 법인세 감면 이런 것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실상 이제 나중에 R&D를 진행하거나 융자를 진행하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이런 연구 노트들이 있는 게 이게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 사량, 뭐 근거 자료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 하시고. 예, 19페이지 마지막에는 출연금 정산 해가지고 이제 예, 아 이거 아까 얘기다 말았는데 포인트 제외 안 나오죠? 아 출연금 협약하시면 이제 예, 담당자에 따라 달라요. 어떤 담당자는 출연 저 기업 부담 현금부터 예, 그 통장에다 입금을 하면 예, 출연금을 지급해 준 자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출연금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입금해가지고 협약 승인해야 이제 사업비 쓸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통장에 포인트로, 네, 포인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온라인으로 할땐 핀번호로 해가지고, 송금 이체 하시면, 예, 고 이체할 금액만큼 해가지고, 예, 이체가 되고 하고, 이거 어차피 그 수정사업계획서 하기 전에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켜줍니다. 협약 안내 교육을 해줘요. 어디까지 필히 과제 책임자 오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과제 책임자하고 실무 담당자 한명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가셔가지고 필히 교육을 받으시면 거기서 다 안내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거기 안내사항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이게 사업비 사용을 조금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뭐좀말 돌려서 얘기하면 어차피 기술 개발하는데 비용이 100%다안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한 30%면은 충분히 개발됩니다. 4억 3천짜리 사업이면 한 1억 5천이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한 2억 네, 남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는 부분은 그런 전략들을 부분은 예, 협회 예, 지침을 조금 예, 참고하셔가지고 예, 그 기업에서 좀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페이지에 이거 40페이지인데 이거 빨리 해야겠다. 예, 기술 개발 이제 성과물은 당연히 예, 누구에게 예, 들어가겠습니까? 주관기관에게 돌아가죠, 기본적으로. 근데 전문기관이 소유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결과 활용은 이제 R&D 성공 판정이 만약에 이제 되는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화 지원 사업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은행 쪽, 예, 그 중진공 쪽에서도 있으니까 그 부분 활용해서 하시면 되고, 특허하고 관련돼서 아까 얘기하다 만것 중에 하나는 이제 등록 특허가 있으면 결국엔 그 중진공에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해서 물론 이제 기업 업력이 조금 돼야겠지만 그 자금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 이 부분은 어차피 협회장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그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진공에서 마지막 보루로 자기네들 아는 기업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많이 남겨놓는 거니까, 다른 자금들은 대부분 다 명목상 소진이 돼도 이 자금은 12월 달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하셔도 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 이제, 과제 수행 최종 선정 판정 이후에 이제 22쪽으로 넘어가시면, 21쪽, 22쪽에 이제 기술료 징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5년간, 예, 5년간 기술료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 기술료 납부 부분이 여긴 안 나오네. 예, 이거는 공고문에 어차피 나오니까, 예, 공고문 참조해서 4년 동안, 예, 5년 동안 납부를, 예, 하시면, 분할 납부하시면 되고요. 보통 기술료 납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상 과제가 보통 65%에서 80%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 컨설팅 비용으로 이제 기업 자체에서 계산하는 비용을 따지면 한20%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기업이. 그리고, 현금 납부하는 부분도, 예, 한10% 정도인데, 좀 웬만하면 한20% 정도 생각하는 게 좋고, 그리고 기술료 납부 10%.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 사업 이런 거 만약에 진행하려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억 지원해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는 기술료 납부와 컨설팅 협회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금 납부하는 부분 이렇게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25. 총 사업비의 25% 정도 돼야겠죠. 이 부분은 감안하고 이런 부분이 부담을 할수 있는 기업이 R&D 지원 사업을 할수 있다고 봐야 돼요. 여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창업성장 한다고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 그러면 그 기업이 현금 보유라 그래야 되나? 흐름이 최소 5천만 원은 유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또 혁신형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 이렇게 해서 3억짜리나 5억짜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한25% 생각을 하시면 돼요. 25% 30%. 그러니까 제품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1억 가까이 있어야 되고, 5억짜리 지어 사업 하는 거에 25%니까 1억 5천? 예, 이 정도 있어야 사업을 하지. 뭐, 씨, 1억 5천도 없는데, 뭐, 혁신형 기업 선정되면 뭐할 거야? 현금이 없어. 어디서 구해서 대출받아. 그럼 차라리 기획을 해야겠죠? 어떻게? 기본화 신보 다 해서, 중징후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거를 할수 있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전년도 4사분기, 12월달 분기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런 걸 같이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 여력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 교육의 기본 다섯 가지가 특허,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뭐야, 융자 여신 한도. 융자 여신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한도도 같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대표자, 재무, 그다음 비재무 영역 파트. 이게 세 가지가 결국 이 다섯 가지랑 연결이 됩니다. 이제 요 중에서 이제 조금 요즘 확장되는 게 판로, 거래처 부분. 거래처가 좀 있어야 돼요, 규모가. 그래서 거래처도 마찬가지로 좀 양호한 거래처들이 있어야 되고, 팔로, 그 다음 이제, 이명박근혜 때문에 말아먹은 수출 쪽하고, 이제 지금 하반기 추세는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고용 창출 이런 부분. 그래서 신보에서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고용 창출 한 명에 대한 뭐 5천만 원 신보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이제 뭐 뉴스에 나오고 많이들 얘기는 하는데, 그게 매출액 한도랑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고 만약에 보증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 기보 쪽에서 뭘 딴지를 걸지 않을까. 예. 왜씨 이거 안 해주냐고, 기보는 뭐안 해주냐고, 그러면 신보는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서로 싸울 테니까. 네.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 이걸 다 보기는 봐야겠네요. 네. 앞에서 다 설명했던 이제 그런 이제 그 용어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23페이지 이제 밑에부터 관리기관이 어떤 게 관리기관이고, 네. 그 다음 24페이지에 전문기관이 어떤 것이고, 25페이지에 주관기관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동개발기관, 참여기관, 실시기관, 그 다음 중소기업 전담조직, 이런 부분 설치, 운영, 이런 부분. 과제 책임자는 누구이고, 보칙 이의 신청 뭐 있는데, 이의 신청을 제가 봤을 때 받아들여지거나 이걸 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별표로 넘어가죠. 별표로. 그러면 32페이지. 별표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바로 사업비에 대한 계산 부분인데, 야, 이거는 오늘 못 하겠네요. 이거 너무 많아서. 이 사업비 계상이 비율상 얼마 정도 이렇게 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나 해서, 그때 요거를 좀, 같이 좀 살펴보는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36쪽에 이제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여 개더 되는 것 같은데? 연구기관들, 뭐 시험연구소라든지 뭐 이런데, 이런데 생각보다 요 관리장들 호의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특히 지방에 이 지금 지역을 두고 있는 기관장들은 심심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기업 대표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이제 해외에서 사업도 좀 하셨다가 이제 하신 분이던데. 이분이 그 대구가 대구 네, 대구 포항 그쪽에 이제 로봇융합진흥원인가 뭐 거기 진흥원 원장하고 뭐 거기 실무자 책임자 본부장하고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밥 먹고 술 먹고 그렇게 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관이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포항 바닷가 앞에 이제 입주를 하는데, 그 어떻게 입주를 여기 하게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여기 로봇융합 여기 요 진흥원장 뭐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본부장 여기 지금 뭐 잠깐 나왔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저녁까지 술 먹고 그러다가
아, 내 사업장 하나 필요하니까 여기 사업장 하나 둬. 그래가지고 그냥 배정받았대요. 심지어 사용료가 무료예요. 공개가 아니라. 그래서 두 동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크기에 한두배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 예, 사용료 무료로 무상 입주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예, 별거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없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제 지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조금 지방 기업들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별표 3은 이제 환수 내용이라든지 수행 포기하는 내용인데 이건 오늘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사업비 관련 이제 요런 내용하고 네, 해서 마지막까지 내용이 이제 요런 내용인데 요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환수 내용 이런 내용 부분인데 요거 아까도 몇개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오늘은 네. 이게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네,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다, 예, 뭐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기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관리 예, 지침 사항도 있으니까 그 부분 네, 참고해서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사업 이제 흐름을 조금 이제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되게 저도 이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알고 나니까 다 쉽잖아요. 뭐 처음에 뭐 제가 얘기했던 뭐 전문위원분들 중에서도 연구소 처음 해보시는 분들, 벤처 이노비즈. 저도 처음에 할때 굉장히 떨렸거든요. 왜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하고 나니까 아,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연계성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받은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연계를 하고 예, 컨설팅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종합 컨설팅을 우리가 한다라는 내용을 아 저는 기업 대표님인데 이걸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내가 한 두세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알아들은들 하냐고요. 할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확인 안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설명해봐야 결국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명하는데 지치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양호한, 네, 양호한 기업, 네, 같이 조금, 네, 함께 최소한 2년 정도는 예, 키워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좀 기반을 좀 잡아 놓으시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특허, 벤처, 뭐 연구소, 이노비즈, 뭐 3년이 넘어가는 3년 계약 이노비즈 그리고 여신한도 이런 거 해서 재무제표 깔끔하게 좀 만들어주고 가지급금 가서 뭐 이런 거 정리해주고 법인 뭐 정관명 이런 컨설팅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연간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기업들이 그러면 그거에 따른 아50% 정도는 좀네 수행비로 좀 준다고 손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에, 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요령 네, 여기까지 에, 방송이란다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질문 사항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오늘 세미나 네, 제가 보통 1시간 이내 끝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늘어졌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들 네, 많이 많이 좋은 기업들과 멋진 컨설팅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